안 하겠지.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이거 하겠다고. 아 근데 생애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시 언제 이런 공부 하겠어요? 막 끝나는 거지. 아 그 자네는 또 공부할 수도 있겠다. 안 할 것 같아 이제. 아직 전인데. 아니 어제 일상 가니까 어떤 친구가 개인 쓸데없이 생각해갖고 막 그냥 아니,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다니더라. 아주 저 거자 진내미가 떨어지나 봤지. 어떻게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사람이 또 뭐 욕심이 생기겠지. 아니 어디 지방 가니까 어떤 지금 스무 살 먹어 부동산 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법무사 공부한다고 뭐 이번에 법무사 공부할 거라고 이거 끝나고. 내가 그래서 그 젊음이 좋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기 좀 116페이지 가등기인데 여기 책에 있는 가등기만 쭉 이렇게 잘 정리해봐도 웬만한 가등기는 다 풀 수 있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없건데 우리가 이제 가등기는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일단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한다. 그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청체와 건식이 이렇게 가청체와 건식이는 가등기는 뭐예요? 가청체와 뭐라고? 가청체와 건식이는 건식이는 소보릇이란다. 소보릇이란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안 돼요. 가등기는 왜 하느냐 하게 되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죠.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하는데 그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자 이렇게 채권적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물권적 뭐라고?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이거. 물권적 청구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각종 권리 있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임차권까지는 가등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등기 목적이 보존이죠?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뭐예요? 소멸 처분 제한 있죠? 처분 제한 자 근데 이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은 청구권이 안 생겨요. 왜? 보존 등기는 내가 신축 건물 짓고 내가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군가가 갑한테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전 등기는 원인이 뭐예요? 매매라는 원인 상속 매매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니까 내가 등기해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세금을 안 내야지 압류 등기가 들어오지. 세금을 안 낼 걸 미리 예상해서 압류 청구권에 가등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 계약을 맺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구권이 생겨요. 청구 생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서류 받고 등기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 민법상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실체법상 뭐예요? 실체법상 요건이 완비가 되면 그냥 이전 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갑에서 우리 이전 등기 끝나죠. 근데 이 계약을 맺으면 청구권이 생기는데 두 사람 사이에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상에 뭐예요?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는 조건. 그 조건이 있으면 누가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예요? 내가 네가 10월달 시험 보고 시험에 합격해서 12월달에 자격증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뭐예요? 계약을 맺었으면 자 그게 우리가 정지조건부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부관이 생겨서 자 실제법상 요건이 완비되지 못하고 뭐만 갖고 있으니까 청구만 갖고 있으니까 몇 월까지 12월까지 뭐예요? 12월까지는 청구권을 갖고만 있는 거죠. 우리 조카가 그 이 청구권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란 제도를 만들었다 치자는 얘기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계약을 맺고 청구권이 생기면 이 청구권이 뭐예요? 법률행위 요건이 완비되지 못해갖고 자 청구권만 갖고 나서 뭐예요? 갖고 있다. 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그 아저씨가 집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든 거라는 게 이거 임시로 하는 가등기를 만들었다 그런 취지죠. 자 그러면 항상 그 청구권은 뭐예요? 무슨 청구권이에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는 안 된다는 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실익이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게요. 왜 그러냐면 원인행위가 이 갑이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사람의 원인행위가 무효와 뭐가 되고
취소가 되고 뭐예요? 해제가 되면 이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당연히 뭐 이 등기부상의 1번에서 우리는 뭐예요? 유인성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하게 되면 자, 이 원인행위가 뭐예요? 무효 취소해야 되면 이 등기는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 변동 자, 특실 변경 특실 소멸된다는 게 특실 소멸된다 실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되니까 이 등기는 무효죠 지금 소멸됐죠? 그럼 소유권이 갑한테 붙게 됐으니까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이 이전 등기 원인이 없어진 이전 등기가 갑의 부동산을 침범하니까 이 방해를 제거하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은 뭐 이미 없어진 거를 뭐예요? 자, 제거하는데 여기다 대고 뭐 여기다 대고 3번, 2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말소 뭐예요? 청구권의 가등기라는 건 뭐 이미 없어진 걸 왜 말소해달라고 또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가등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처럼 이렇게 뭐예요? 이미 소멸된 거를 뭐예요? 소멸된 거는 가등기할 필요 없고 항상 뭐만?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다. 채권적 청구권만.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자 이 지금 뭐예요?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을구한테 뭐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빌렸어요. 자 1억 5천만을 빌렸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우리란 사람이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 요새 그 아직도 무슨 인생극장 그런 거 하나요? 무슨 저 그 저 그 뭐 동행 뭐 인생 이런 거 하죠? KBS 그런 데서. 어? 그래. 이제 안 볼 때도 됐어. 여튼간 그러면 딱 보는데 어? 많이 본 사람이야. 근데 애가 아들내미가 식병에 걸려 갖고 어, 치료비가 월 500씩 나오니까 불쌍해.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자기 큰아들을 그렇게 앞으로 식이병을 잃어 갖고 그래서 우리 갑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나한테 갚을 1억 5천만 원을 네 아들 치료비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 피담보 채권을 뭐예요? 돈을 갚으면 이 피담보 채권은 뭐예요? 당연히 뭐가 돼요? 소멸되죠? 어?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되죠? 어, 그래서 이제 소멸되니까 이게 갑이 뭐예요? 갑이 을을 이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건 물건 요청권이에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자, 전화를 받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럴 뿐이 아니라 그래서 만나갖고 그럼 그, 자, 뭐 했어? 계약서 하나 써달라는 게. 뭐 써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을이, 자, 그, 을 채권자는 갑이 채무자가 갚을 1억 5천만 원을 그 아들내미 치료비로 쓰는 걸로 뭐예요? 자, 용인하고, 어, 저당권을 뭐예요? 저당권은 돈을 안 갚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럼, 갑이란 사람이 돈도 안 갚고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 을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말세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 계약을 근거로 하는 거 이게 채권적이라니 채권적. 그러니까 채권적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뭐예요? 2번, 1번 저당권 말소청구권의 가등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뭐예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하지 뭐는 안 된다고. 이미 소멸돼 버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 가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뭐라 외자고 그냥 가청체야 가청체. 가등기는 가 청구권 때문에 청구권은 뭐예요? 치으시니까 뭐라고? 채권적 물권적 나면 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청구권은 글자가 세 글자니까 청구권은 어떤 청구권이냐면 자 이렇게 이 모든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죠? 소유권 뭐라고?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지상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이런 식으로 이 모든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권리의 뭐라고?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뭐라고? 변경 뭐예요? 변경 이 소멸에 대한 뭐예요? 소멸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기부 뭐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예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이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기라는 것은 올해 2019년도 자 9월 3일날 계약을 맺고 계약금 주고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중도금 주고 돌아오는 2020년 3월에 뭐예요? 마지막 잔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2000 얼마? 20년에 돌아오죠? 어 앞으로 돌아올 뭐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지조건은 가능한데 종기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있죠? 원인행위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취소 해제니까 해제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카한테 이미 줬어 이렇게 이미 줬다는 게 이렇게 부동산을 주고 나중에 떨어지면 어설동을 가기 때문에 해제 조건 뭐예요? 떨어지면 당연히 이등기가 뭐예요? 소멸되니까 가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제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뭐라고? 장래 뭐예요? 장래 무슨 확정될 뭐예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뭐 매매 뭘 맺고
예약을 맺고 매매 예약 완결권을 뭐예요? 완결권을 뭐 하기 위해서?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앞자 따서 뭐라고? 가총체와 권식이 있죠? 권식이는 뭐예요? 소그로시라 한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외워두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권리에 설정이 된 변경 소멸 청구는 가능한데, 기타 장래 확장 청구는 안 된다든가. 이게 틀려. 이게 다 가능한 거다는 얘기, 세 가지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권리 전등기 하죠? 소유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 하고,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자, 가압류 가처분. 모든 권리는 다 실생. 가든 것도 총권이니까. 이 가등기 총권을 뭐예요? 총권을, 자, 뭐 하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한데, 절대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아저씨가 뭐예요? 조카한테 이런 식으로. 자, 조카한테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아저씨 갑이, 자, 2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걸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은 가능한데, 본등기 시험에 합격해서 뭐예요? 취득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없다. 그 얘기죠. 근데 가등기는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공동하는 게 원칙이죠? 얘가 안 해주면 뭐예요? 자, 아저씨의 승낙서 받거나 우리가 외우라는 게 그거예요. 법원에 뭐라고? 법원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명령 있죠? 명령. 자, 가처분 뒤에 가처분 등기라고 하게 되면 촉탁이에요. 이름은 촉탁이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고 가처분 뭐라고? 명령이라고 나온 거예요. 명령 있죠? 이 가처분 명령은 이거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꼭 뭐예요? 이거 촉탁 같대. 가처분 명령은 뭐라고? 단독.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 나오면 뭐예요? 단독. 뭐가 나오면? 등기 나오면 뭐예요? 이건 촉탁. 에? 그렇게 보자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116페이지에 자 26번 문제는 다음 중 뭐한 것은 옳은 거로 묶은 거 써놨죠? 그래서 지상권 청구권의 가등기 을구해 한다. 맞고 니은에 뭐예요?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됐나 장래에 확정될 것 다 됐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옳고 니은은 빠지니까 니은 들어간 거 틀렸다. 니은 들어간 거 뭐예요? 일단 그 1번에 니은 빼고 2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빼고 자 3번은 기억 들어갔죠? 4번은 니은 들어가니까 빼고 5번 빼면 3번이 답이죠? 그 기억과 니은만 보면 답이 나오네. 자 기억은 뭐예요?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빼야 되니까. 그다음 니것은 뭐예요? 가등기 후 권리자가 사망하면 절차 상속등기 안 해요. 상속인과 같이 뭐예요? 의무자가 죽었건 뭐예요? 권리자가 죽었건 상속인과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디귿과 니을이고. 그 다음에 미음은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처분군지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권리 처분군지 가처분 등기 당연히 부기등기 하죠?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래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이전하지 못하도록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뭐라고? 이 소유권에 가는 건 주등기로 하지만 이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2-1번으로 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자, 그래서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자, 그게 미음번이고, 그 다음에 비읍번,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없죠? 비읍들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자, 니을 뭐라고? 미음이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가등기한 본등기라면, 가등기, 본등기 사이 행하진 뭐예요? 자, 본등기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 한다 그랬죠? 그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뭐예요? 족자 친구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전 등기 병이죠? 그럼 나중에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면 이 소유권, 2순위 소유권하고 3순위 소유권하고 양립하면 안 되죠? 이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직권말소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구의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 뭐라고?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하고 자 가등기하고 뭐예요? 이렇게 2번 지상권 설정 등기 했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뭐 양립할 수 있죠? 이건 뭐 하면 안 돼요? 말씀할 필요 없다니까. 왜? 이건 1순위고 이건 2순위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죠? 이게 지상권이죠? 그럼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같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뭐 한다는 게 이거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러니까 절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괜찮아요. 근데 이 전세권하고 지상권이 같이 있으면 안 돼, 동일 범위에. 그때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가등기와 본등기만 말소하라는 얘기예요. 어?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하지 말고, 양립할 수 없다면 말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가등기와 본등기 실체법상 효력은 절대 가등기 한 달로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는 소급이 없어요. 뭐만? 순위만 소급해, 순위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가처분 명령 나오죠? 가처분 명령 나오면 단독이야. 직권이 아니라 단독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옳은 것은 아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만든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학교 범인의 부동산에 관한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경우에, 감독관청에 뭐예요?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제 써있죠? 자, 그런데, 이전 등기가 아닌 가등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가등기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119페이지 몇 번을? 30번을 보자니까, 30번을. 110페이지 30번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에 대해서 가등기에 본등기 전에 행하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말소한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직권말소한다. 절대 가등기의 본등기는 순위보존 효력만 가지고 본등기라면 물권변등기 가등기가로 소급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하는 뭐예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다. 맞는 얘기고, 4번에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3자에게 등기가 해야진 거 있죠? 가등기 본등기 전에 누구한테? 갑이 뭐예요? 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했죠?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거기 그 제3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본등기 할 때 이 사람은 나중에 직권말소 당하지 승낙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자, 5번 또 봤어요. 자, 가처분 명령 나오면 가가처 명단 명령 단독이라 했죠? 촉탁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이다. 단독이다. 31번을 별표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구라 했어. 옳은 것. 옳은 걸 모두 구라 했는데 뭐가 옳은데? 기업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장래 확정될 그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맞고. 자, 이유는 뭐예요?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된다 했죠? 소벌의실 한다 그랬죠? 보존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기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고 니은은 틀린 것이니까 니은을 뺍니다. 기억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고 니은 빼죠? 1번 빼고 2번 기억, 3번 기억, 4번 니은, 5번 니은, 2번 아니면 몇 번이 답이에요?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다. 그러면 디귿은 들어가니까 미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기죠? 자, 가등기에 있어 본등기라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미음 들어가야 되죠? 자,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디귿은, 디귿은 뭐예요?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니까 이전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하려면 당연히 뭐로 하고, 이거. 부기된 경우는 한다. 그 다음에, 니을번은 뭐예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죠? 갑의 본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예요? 병이 아니다. 갑이 계속 의무자다.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얘가 의무자가 아니라 뭐예요? 갑이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예요. 그래서, 병이다. 그러면 틀리니까. 기억, 디귿, 미음만 맞다. 여기 있어요. 자, 그 121페이지 보시면, 121페이지에 그 33번 문제 보면, 자, 뭐라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예,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 거 하게 되면, 자, 보게 되면, 일단, 거기, 가등기 이후에 임차권이라든가, 가등기 이후에 전이란 말이 없어요. 전이란 말이 없는데, 그 4번에 보시면, 그 당의 가등기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이거예요. 누가 만약에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이 가등기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하면서 법원이 촉탁해서 법원에서 뭐예요? 2-1번 뭐가 들어와요 이거? 가압류가 들어오죠? 이 가압류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그래서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아무리 본등기 안 되도록 이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뭐 하면 안 돼요. 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가등기를 해당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있죠? 이 가압류하고 뭐라고 이거? 가처분 등기 있죠? 가처분 등기. 그래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죠? 4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4번은 다음 가등기 틀린 것에 대해서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 아저씨라고 그랬죠? 이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도 자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갑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뭐예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도 계속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계속 뭐예요? 본등기 할 때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다 아니죠? 그 다음에 자, 가등기 후 본등기하게 본등기 중에 행하진 제3자 명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말소한다. 3번 가등기는 장래에 있어서 본등기를 위해서 그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고,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1인이 보전행위에 위해서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할 수 없고, 자기 지급만 가능해. 절대 뭐예요? 이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공임을 보존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로 해서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모는 가능해도 본등기는 그건 가능해도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한 본등기를 못해요. 자 민법 시간에 배우는 얘기입니다. 자 5번이다. 그 다음에 35번을 별표해 주시면 가등기에 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는 게 아니라 가압류가 됐든 가등기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이렇게 뭐예요?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한 소유권이 좀 본등기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제된 당해 가등기의 가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했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첨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조카가 시험에 뭐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원래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비가 단독인데 이 가등기 명인이 인감력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아저씨가 이 조카의 승낙서 받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근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병이라고 하는 이 뭐예요? 갑이 자기 친구한테 팔았죠? 이 병이란 사람이 얘가 떨어지니까 얘한테 찾아갑니다. 축하한다. 떨어져서. 내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나한테 뭐 달라고? 승낙서 달라고 해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뭐예요? 몇 사람이 말소할 수 있는 거이고 세 사람이 다 말소할 수가 있어요. 자, 아저씨 의무자, 그 본인 명인,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해관계인이 다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답은 1번이었다. 그 다음에 판례는 가등기 인정하고 있죠?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자, 5번은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뭐예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써 있죠? 자,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를 하면 자,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뭐예요? 뭐 한다고?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후에 그 본등기 전에 본등기겠죠? 못하죠 그게 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자의 그 이전등기죠? 그건 본등기입니다. 못합니다. 못한 게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 자 그다음에 36번을 별표합니다. 36번을 별표해 주시고 다음 가등기한 설명 중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중 뭐예요? 일부 있죠?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그 틀린 것만 묶고 보니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해주면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경조시까지 소급하는 것을 가등기 뭐예요? 본등기 순위보전 말도 안 돼요. 절대 물권 변동 효력이 소급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니은 들어가야 되죠? 기억은 빼고 1번, 2번 빼고 3번과 4번 중에 자, 디귿이냐 니을이냐 자, 니을 가등기부 권리의 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틀린 게 아니죠? 니을 빼고 3번이다. 그럼 디귿은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소유권이 아니면 다 이전 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예요. 3번이다. 그 다음에 그 37번 문제에 옳은 거 그랬죠? 농지에 대한 가등기 인정 시 가등기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아요. 판결위에서 가등기 할 때는 뭐예요? 판결 정보가 확정 정보 당연히 첨부해야죠. 가등기한 이전 등기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에 경제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당해 가등기,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 했어요.
직권만 싼다 그럼 친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이 맞는 것이고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가등기 말,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증 첨부해야 되고 5번은 뭐예요? 가처분 명령 나오죠? 단독이라고 그랬죠? 촉탁이 아니라 단독이고. 자, 38번을 별표합니다. 어? 틀린 거 그랬어요. 38번 별표 보시면 1번 가등기에 한 본등기 인정은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형 청구권에 가등기 한 본등기 할 경우에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추는 그 전부 때문에 틀렸어요. 전부를 말소하는 게 아니야. 아까 이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에 감유등기 말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3번처럼 임차권 등기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할 때 동일 부분에 맞춰진 용익물권은 뭐예요? 당연히 직권 말소하죠. 서로 성질이 같으니까. 근데 저당권 가등기 한 다음에 등기관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춘 용익물권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을 말소할 수 없죠. 왜? 서로 양립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번처럼 다 전부 말소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와 본등기, 본등기는 공동인청의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받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을 비교할 때 3번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하고 4번은 뭐하기 때문에 같이 을구에 양립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말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왜 틀렸냐면 전부 때문에 틀렸다. 넘기세요. 자, 40번을, 다음 페이지 40번을 별표합니다. 40번을 별표하고,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건. 그래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법원 촉탁이 아니라 그랬죠? 가처분 명령은 단독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가등기 시, 가등기 권리로 보존되는 권리를 정보의 내용에 제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가처분 명령 있죠? 절대 이 등기법은 물적 편성이에요.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 거기 주소지 관할이 나오죠? 주소지 관할은 저기 뭐예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주소지 관할은 절대 등기법은 뭐라고? 소재지 관할이어야 돼. 무슨 관할이라고?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관할. 에? 자, 지적과 등기는 뭐라고? 다 뭐예요? 소재지에요.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틀렸고 4번의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뭐예요? 사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에 승낙받고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상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그 중간에 맞춰진 뭐예요? 저당권 있죠?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뭐예요? 말소해야 돼? 말소하지 말아야 돼? 말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요. 옳은 것은 사게 되면 4번이 옳다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26페이지 보시면 그 42번 문제는 자, A 건물에 대해서 갑의 소유 청구권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3일에 했다. 갑이 위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직권말소할 등기, 직권말소할 등기가 그랬죠? 자, 일단 4번과 5번을 보면 위 가등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자, 슬퍼보세요. 뭐라고? 위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이건 말소하면 안 돼요. 날짜 볼 거 없어요. 이 말이 나오면 말소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갑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갑에게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이죠? 대항한대잖아. 대항하는 것은 뭐 하면 안 돼, 이거. 말씀하면 안 돼. 그럼 이제, 1번과 4번, 5번 빼면 2번과 3번이죠? 2번과 3번이 이제 보면, 자, 가등기 전에 한 거는 뭐예요? 대상이 안 되죠? 그럼 가등기를 3월 4일에 했으니까, 거기 2번과 3번 보면 2016년 2월 5일이잖아. 뭐 2월 5일은 2월이니까, 가등기 전에 한 거죠? 이건 손대면 안 되지. 왜? 가등기 전에 한 것은 항상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전에 중간 처분 등기지. 가등기 전에 한 걸로 등기로서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대상이 아니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2번만 3월 15일이니까 가등기 이후죠? 이게 말소 대상이다 아니죠. 2번이 답이다. 자, 43번을 별표합니다. 43번을 별표해 주시고 설명 좀 뭐 한 것은 틀린 거랬죠? 1번의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예요? 자,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하다 아니게요. 물권적 청구는 안 되고. 가등기 부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때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있죠? 보통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 해야 되고. 이전 등기 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가등기 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본등기 함에서 계속 나오죠, 지금? 3자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왜? 직권 말소 당, 이 사람은 직권 말소 당해요. 항상 아저씨가 의무자예요.
본등기 정시 가등기 등기별 종을 제공을 요하지 않죠. 왜? 가등기 권자는 권리자니까. 아저씨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3번이 뭐예요? 3번이 자 틀린 것이 자 어디 자 틀린 것은 그래서 거기 물권 변동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아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뭐예요? 3자의 승낙서 첨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3자의 그게 지금 답이 거기 오타예요. 자 4번에 뭐라고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게 4번이 필요한 필요 없어요. 직권만서 되니까 43번은 그 정답이 3이 아니라 뭐라고 4번입니다.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그 4번이 4번. 4번을 붙이세요.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는 직권만서 대상이지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 4번으로 바꾸세요. 4번으로. 자 오타입니다. 오타. 자 오타니까 4번으로 바꾸라는 게 4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44번에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44번 별표합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라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연기를 할 수 있다 써 있죠? 가처분이 됐든 가압류가 됐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죠?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청구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아, 왜? 가처분은 가압류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 4번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왜? 모든 등기 대상에 권리 있죠? 임차권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공유지분 뭐예요? 자 권리지권 다 가압류할 수 있어요. 임차권에도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가 안 하다죠. 자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말소할 수 자 없다 써 있어요. 없다. 왜? 가압류 등기는 원래 뭐예요? 원래 촉탁 말소를 기본 원칙으로 해요. 무슨 말소를? 촉탁 말소를 기본 제도로 한다죠. 그다음 45번 옳은 거 그랬는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를 하고 틀렸고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요. 왜? 아 소유권 이전도 가능한데 지상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가압류 등기는 말소 등기는 권리자 문제가 절대 뭐예요? 촉탁 말소예요. 촉탁 말소.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 있죠? 아, 가처분은 돈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툼 문제지. 돈 문제 때문에 하는 게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피보전 권리하는 거예요. 네, 5번 눈에 띄죠? 공유지분도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권리니까 뭐가 가능해 이거? 가압류 가능하죠?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부자죠. 자 넘기세요. 자 128페이지 46번 등기가 가능한 거 있죠? 농지의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갑지분만의 보존된 게 안 되죠? 상속지분만의 상속 자기 상속지분만의 상속된 게 안 되죠?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촉탁 등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가가처 명단, 가처분 명단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래요.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 아니라 단독이에요. 자, 마지막에 이의신청 얘기인데,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의신청은 등기관에 뭐예요? 결정과 처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등기관에 자 이게 지금 자 이 신청이 요즘 뭐예요? 요즘 단일 문제로 나온 거는 재작년에 나왔고 자 작년 재작년은 뭐예요? 이렇게 자 종합 문제로 짜투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관에 뭐예요? 올해도 나온다면 좀 짜투리 들어갔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에 뭐에 대해서 등기관의 결정과 처분이 뭐예요? 결정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 부당한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도대체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은 이 부당한 것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이 소극적 부당은 등기를 받으라 그랬는데 각하는 게 소극적 부당이에요. 예, 각한다니. 각하는 우리 등기법의 29조에 1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 몇 가지가 11개 사유가 있어요. 그럼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뒤에 뭐가 나오면 각하하게 되면 다 뭐예요?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그럼 여러분, 이 세종시 안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차 타고 오게 되면 그 논 같은 거 있던데? 그 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논 답, 전답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네 그쪽 오다 보면 논 없어? 못 본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는 그럼 외곽에서 본 건가? 아, 그러면 여튼 간에 80먹은 어르신이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져 나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농지를 뭐예요 그 친척한테 전세권 들라고
등기소에 가서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어.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그 등기관이 각하 하겠지. 예? 그럼 그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지금 뭐 이상한 거 물어본 건 아니죠, 지금? 응? 어? 아, 그냥 노인 양반이 80억 원이 일하기 힘드니까 친척한테 데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농지 전세권 등기를 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각하 하겠지. 농지 전세권 등기 하러 오니까. 그럼 그거 이의신청 해야 안 해요? 아, 각하 하면 다 이의신청 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물어보는데 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학원에 오니까 농지전세권 등기 안 된다고 알지? 그 80먹은 노인 양반이 농지전세권 등기 하는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아, 나는 힘드니까 하러 갔는데 어? 각하면 그 자식 벌 되는 놈이 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각하에 보면 열 받아 안 받아 이거 열 받지 그러면 인정하는 거라니까 하여튼 본인 생각과 틀다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노여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여튼 뭐 하면 인정하는 거라고 그냥 각하다 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응? 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여튼. 응? 자, 무조건 각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극적 부당은 적극적 등기를 실행한 거야. 등기 실행한 거, 등기가 격려된 거예요.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이거 따져봐야 돼. 왜? 어,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 눈에 띄겠지, 지금. 응?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29조 뭐라고 2로 관할권이 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있죠? 이거 두 가지만 이거 절대 무효니까 왜 절대 무효를 등기했냐고 자 등기관이 뭐예요? 자 왜 절대 무효를 등기를 받았냐고 직권 말소하라고 이걸 직권 말소하라고 뭐예요? 직권 말소하라고 이것만 인정할 수 있다니 그래서 등기가 실행된 것은 인정하는 것은 2이니까 두 가지뿐이 없어요 1호하고 2호 2이니까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도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으네 에어컨 끄니까 또 더운 것 같으네 자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 토지 위에 건물 있죠? 직각 반응. 여튼간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구분 건물이 있는데, 날씨가 더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사례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감이란 사람이 8월의 마지막 늦더위에 맛이 가서, 어? 맛이 가서 뭐예요? 맛이 가서 정지 혼란해서, 이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공용부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죠? 이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이 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복도와 계단 구조상 보존을 보존등기 신청했다 맛이 가서 그랬더니 뭐예요 등기관이 더 맛이 갔는지 이 등기를 그냥 받아줬어요 어? 자 그래서 등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도와 계단은 구조상 보존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실행됐으니까 누가 발생하는 거 이거 이해관계인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이 마시간 놈이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어 여기다 오물 뿌려놓고 뭐예요 못다니게 하면 이게 피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는 열받으니까 왜 이거는 뭐예요 왜 등기를 해줬느냐 어 이거 뭐라고 직권 마사지 왜 안 하냐니까 이 뭐가 안 하다니 이게 이 신청이 안 하다 그 얘기 지금 근데 나머지 몇호부터 29조 뭐예요 3호부터 뭐예요 몇 호까지는 11호까지 있죠 이건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판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송했다는 게 소송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아니 뭐예요 아니면 뭘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죠 자 이렇게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식으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소송 얘기지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인청하지 말라는 거 그럼 작년 시험하고 재작년에 답으로 놨던 게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을 결정지 부당한 걸 어떤 걸 가지고 인청하느냐는 게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자 그래서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처분 시에 그 사유를 갖고 하는 것이지 절대 새로운 신사실이나 신증거를 뭐예요? 신증거를 모아서 그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게 계속 답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절대 이의신청은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계속 뭐예요? 어? 계속 모아는 동안, 이 등기를 말소할 동안에 계속 인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집행 뭐라고? 정지 뭐라고? 효력이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게요.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 갑과 을이 이렇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등기 신청했더니 각하당했어요.
자,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의신청하죠? 뭐 이의신청은 네 글자니까 어디에? 지방법원에 해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다섯 글자죠? 그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 관할등기소에 해, 관할등기소. 자, 그러면 이 등기소에 등기고 한 이의신청을 받았죠? 그 이의신청서를 받았죠? 받으면 자,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등기를 받아주면 돼요. 이유가 없다 하면 뭐예요? 자,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등기 받아주고 상당을 처분한다. 이유 없다. 그러면 3일 이내 법원으로 뭐예요? 3일 이내 송부해줘요. 그러면 이 법원은 이 결정 전에, 이 쿠가 아니에요, 전에. 자, 지금 이의신청 중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 부기 등기를 명해요. 부기 및 가등기를 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이 아래 뭐예요? 1-1번에서 이의신청 중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돈이 필요해서 저당권 계약했는데 각하당했죠? 그래서 갑이 병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또 뭐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러면 등기를 받아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가등기를 명해줘요, 가등기. 가등기를 명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누구 등기를 1번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을 앞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집행연기 효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는 게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 저당권 등기를 받아줘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법원이 결정 내리죠? 니네가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내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등기 받아주라는 거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등기를 받아주죠? 받아주면 이 을은 병보다 선순위죠? 근데 이 저당권하고 이 저당권은 양립되죠? 가등기한 본등기 하더라도 이건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가 아니라 뭐라고? 전에 가등기를 면다. 전이고. 자, 기간에 제한이 없고 등기 사무가 정지되지 않는 집행경기 효력이 없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뭐예요? 자, 그, 이 등기가 실행된 것은 이 신청하는 것은 몇 가지뿐이 없다고? 두 가지만 신청해요, 두 가지만. 이건 다 소송 얘기니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129페이지 1번. 자, 28의 재작년 문제죠, 지금. 자, 1번에 이 신청에 대해 틀린 것 해서, 거기 2는 집행경 효력이 없다. 2번에 절대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게요. 그게 답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3번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서 결정 전에, 자, 2의 부기를 명한다. 가등기도 명하고 4번과 5번은 안 받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실무적인 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신청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수리돼서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인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관할 위반이라든가 이중의 보존등기라든가 이중의 지상권이라든가 매매와 동시에 이중이죠? 그런데 거기 자 5번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 없이 실행한 등기 있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이건 소송이지 절대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 인청하지 말라는 얘기. 자, 다음 페이지 4번을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있어요. 4번. 그래서 여기 1번에 뭐가 나와요? 동의 없이 나오죠? 동의 없이 등기가 저당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건 인청할 수가 없어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거기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는 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했죠?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했다 해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인청할 수 없다.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닌 자니까 인청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 4번에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해서 등기한 것을 채무자가 말소하면 열받죠? 그래서 이 채권자는 자 인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채권자 대위라고 써있죠? 맨 뒤에 뭐로 끝났어요? 그냥 있다, 무조건. 그냥 채권자 대인하면 있다야. 어? 오늘 하나 건졌다 그래도. 대의하면 있다야. 그렇게 많이 풀어봤는데도 대의하면 다 있다야. 어? 하나 건진 것 같다. 자, 그 다음.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없어요. 각하 결정은 이해관계는 없어. 자, 1번이 답이다, 1번.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 하여튼, 그, 좀 별표한 것만 풀어요. 등기법은 별표한 것만 풀고,
지적이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자 시간 내고 하여튼 강의 올리지 말고 이제 또 한절기니까 수고했습니다. 네.